뭐야, 너? 네? 네 데리러 저승 사자. 여봐라! 누가 누구야! 여봐라! 여봐라! 불러봐라. 아무도 없을 기다. 지금쯤 다들 독을 탄 우물물 먹고 우리 식구 저승길 길동무로 보냈다. 이런 미친놈이! 야, 이 미친놈아! 그래, 내 미친다. 안 미치고 이 역같은 세상 우찌 사노? 안 미치고 이 지랄 맞은 곳에서 우찌 사냐고, 우찌! 살려주게, 어? 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아, 제발 목숨 말아 살려주게, 아, 살려주게, 어? 우리가 그리 빌 때는 니는 뭐라 했노? 우리 순둥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갈 때 니는 뭐라 했더노? 세금 거들 머리 하나 없어져서 안타깝다고. 내 정신이 아니었네. 어? 내 정신이 나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아, 미안하네. 미안해. 소리는 저승가가 우리 순둥이한테는 하거라. 관아를 공격한 정무석은 반역죄가 적용되어 거여령에 처해지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6세기 조선은 군역을 비롯하여 세금제도의 폐단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황해도에 파견되었던 순무어사는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군역제도를 개혁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묵살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건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의 백성들은 성난 민심을 표출하며 일본군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이었죠. 실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보다 일본군에 가담한 조선인이 더 많다라는 풍문이 돌 정도였으니 당시 세금 착취와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